이 수레바퀴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. 근데 두 분의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터닝포인트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 거거든요. 아. 가운데 딱 들어갈 키워드 어머니 골라주시죠. 네. 네. 아 벌써 찡한 이야기로. 아, 네. 친정엄마가 보내준 내 시어머니. 네. 어떤 이야기인가요?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. 네네. 자식들은 뭐 맏이건 막내건 다 예쁘다 그러는데 그럼요. 제가 5남매인데 저희 언니 오빠가 다 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막내는 애리는 엄마의 손가락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야. 할 만큼 엄마가 저를 이렇게 굉장히 가장 애틋하고 가장 가엽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27이 되던 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셨잖아요. 제가 어떤 신랑감을 맞이하는 것도 못 보고. 근데 만약에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늘 노심초사 아휴 우리 막내가 시부모님께 사랑받고 살아야 될 텐데 그쵸.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아야 될 텐데 늘 걱정하셨을 텐데 아마 돌아가신 후에 계신 그곳에서라도 아 이분이라면 얼마나 사랑받고 살까 하고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. 어쩌면 제 돌아가신 우리 엄마만큼이나 저를 딸 이상으로 저를 아껴주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머니랑 저랑 같이 웃잖아요. 그러면 친정어머니시다 할 정도로 오히려 더 많이 닮았다고.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 봐요, 어머니. 네. 예. 그리운 사람입니다.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올해로 벌써 한 17년, 18년 된 것 같아요. 20년이 이제 다 되어가죠. 그래도 제가 막내라 그런 건지 그리고 굉장히 각별했어서 그런 건지 이제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그립고 어떨 때 되면 많이 생각나고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에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거든요. 네. 고등학교 때. 그러면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간 없는데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엄마 오늘은 한문 시간에 뭐 지기지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러면서 내가 소리를 한 자락 불렀어. 그래서 막 학교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자랑하면 엄마가 그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미소 짓고 그치. 이제 기뻐하셨는데 그게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는 거 이제 굉장히 고단한 삶을 보내셨던 어머니에게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제 미소를 짓게 해드리는 거 이제 그게 제 어린 저의 낙이었던 것 같아요. 어린 저의 기쁨이었던 거죠. 근데 지금도 어머니께서 제가 뭐 지방 공연 마치고 어떨 때는 새벽 1시에도 들어오고 어떨 때는 새벽 2시에도 들어오는데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죠. 어머니 제가 좀 늦을 것 같은데 차 탔으니까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주무세요.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드리는 건데 제가 도착을 하면은 정말 깜빡 주무셨다가도 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. 잠깐 씻는 그 저 멀리서 들리는 그 물소리 듣고도 깨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시간에 새벽 1시에 밥 먹어야지. 배고프겠다 밥 먹어야지. 지금 뭐 밖에서 뭘 팔았겠느냐. 그러면 괜찮아요 어머니 그러면 누룽지라도 먹어라. 그러면서 그 시간에 누룽지를 이제 막 끓여주시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옛날 학창시절에 제가 고구마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밥을 차려주시던 엄마 생각이 많이 나죠. 근데 사실 이제 어머님이 에리 씨가 20대 때 네. 돌아가셨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사실 어릴 때 한참 엄마랑 정말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돌아가셔서 되게 충격도 크셨을 것 같아요. 그때는 열심히 내가 활동을 하고 열심히 무대에서 그 주인공을 맡아서 열연을 하고 그럴 때도 나의 성취감을 느끼기보다 그 전에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가 사실 좀 더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. 엄청 크셨네요 네.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차지하는 게.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누구 보여주자고 열심히 살까 내가 이거 잘한들 그거 누가 보고 기뻐해줄까 싶으니까 앞날에 그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지금 세상이 끝나도 그다지 미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기력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친정엄마처럼 잘해주시니까 잘해주실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날 것 같아요. 네. 네. 또 시아버님하고 일찍 사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?
있었나요? 예,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. 예.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좀 암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그게 암인지 몰랐어요. 그래서 치료 시기도 놓치고 그리고 이제 또 부도가 나서 이제 이래저래 막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 잃고 사업은 부도나고 막 이러니까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은 살 수도 있는 건데.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잘 못 치르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? 그때는 갑자기 막 그때 뭐 예, 연쇄 부도니까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. 그래갖고 부도가 났는데 남편 지갑에 딱 돈이 2만 원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렇게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도 뭐 그때는 병원비가 너무너무 비쌌어요. 근데 그 남편이 아픈데 돈 없으니까 이건 못해 이 말이 안 나와서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장례비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현준이 아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본 거는 없는 것 같다. 그러면 우리 장기기증을 해볼까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그래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맨 처음에 했는데 암 환자 장기기증은 안 받는데요. 그래서 그런 희생기증을 하지 뭐 이래갖고 희생기증을 하게 됐어요. 그랬더니 이제 장례비 이런 게 면제가 됐죠. 근데 에리 씨는 시아버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거예요? 제가 현준 씨랑 2011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2005년? 2004년? 2004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. 그래서 사진으로만 뵙고 어머니께서 아버님 현준 씨 아버지가 너를 봤으면 얼마나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.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 며느리 안 보여준 거. 이 예쁜 며느리를. 또 이제 현준이가 그때는 이제 춤을 막 출 때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고 있었을 때고 결혼도 못 하고 있었을 때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 또 예쁜 손녀딸 그런 거를 이제 못 보고 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고 좀 그렇죠. 마지막 키워드로 갈 것 같아요, 어머니. 네. 요거 하나 남은 거 제가 붙일까요? 네. 우리 백년애로예요. 아니 이건 백년애로는 남편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요? 현준 씨 여기 또 의문의 일패. 저는 그 어머니께 가끔 어머니 우리 잠깐 어디 앞에 같이 가요. 어머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그러면 어머니께서 야 니네 식구끼리 갔다 와. 그래서 현준 씨, 저희 딸 이렇게 세 사람을 한 식구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니네 식구끼리 갔다 와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무슨 말씀이시냐. 우리는 네 개들이 한 세트다. 우리가 이 네 사람이 있어야 진짜 식구지. 그치. 왜 맞아요. 어머니는 거기에서 빼시느냐. 그래서 물론 현준 씨와도 백년애로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있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안 계시면 저희 집이 균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. 어느 날은 지방 갔다 오다가 어머니 얘기를 두리막했어요. 그러면서 어머니랑 제가 사이가 좋을 수 있는 건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잘해주신 덕분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갑자기 현준 씨가 울컥하더니 나 엄마 돌아가시면 못 살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전혀 어떤 그 마마보이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저희 집을 든든하게 그 지탱해주고 계신 가장 큰 대들보 이제 버팀 뭐 그 기둥이신 너무 거죠. 너무 느껴져요. 네. 네.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여러 일들을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희 딸을 길러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이고 어머니께서 안 계시는 그 미래가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냥 어머니께서 맨날 그러거든요. 아유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그래 막 이러시는데 저는 그냥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만 남아있는 것보다 그냥 그럴 수 있다면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한날 한시에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머니께서 안 계신데 제가 무대 위에서 웃으면서 노래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
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어요. 저는 정말 예쁘네요. 아, 미치겠다. 다 울리세요.